저희가 이번에도 새로 나온 페이스세이버 헤드기어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저희가 예전에 있던 모델이랑 조금 바뀐 게 이 프레임이 너무 하드해서 이제 좀 맞을 때 조금 아프다고 하시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프레임 이거 자체가 너무 소프트하게 돼버리면 이제 어차피 성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프트하면 이게 나중에 계속 충격을 하고 타격감은 나중에 이 안쪽에서 얘가 하나의 이것도 이 프레임 자체도 하나의 이제 골격이잖아요. 이 골격 자체가 이게 끊어져 버려요. 예전에 조금 제가 최초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. 좀 프레임을 좀 약하게 썼더니 되게 이게 착용감은 되게 좋은데 이 프레임이 나중에는 이제 한참 쓰다 보면 이 안에 이제 골절이 돼 버리죠, 얘가. 근데 이제 그 연질 강철을 써서 그전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이게 되게 여러 번 두드긴 강철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이게 제가 테스트를 오래 했습니다. 오래 해서 내구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안쪽에 보면 예전에는 안쪽이 이쪽이 좀 쇠무로 돼 있었어요. 쇠무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레자로 바꿨습니다. 땀도 쉽게 이제 쇠무 같은 경우는 땀이 이렇게 막 배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걸레 갖다 닦기도 뭐하고 이제 쾌쾌한 냄새도 나고 피 같은 게 묻으면 이제 피도 이제 잘 안 닦이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쇠무로 쓰고 어두운 색깔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레자가 이제 관리하기도 더 용이하다 싶어서 겉에는 가죽이고요. 겉에는 가죽이고요. 안쪽은 일부러 가죽을 사용 안 했습니다. 가죽을 사용하면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. 땀 제일 많이 묻는 부분이라서. 그래갖고 레자 레이어를 두 겹으로 붙였어요. 한 겹을 붙이면 이제 이게 내구성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레자 그 위에다가 레이어 한 겹을 더 올려서 붙였기 때문에 이 가죽이 해질 때까지는 아마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사이즈는 지금 M이랑 L이 있습니다. M이랑 L이 있는데 M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람마다 이제 머리 사이즈가 다 틀려서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말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M 사이즈 정도면 이제 중학생?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이제 발육이 좋은 애들은 이제 L 쓰는 게 맞고요. 이제 중학교 뭐 3학년인데 이미 뭐 성인처럼 발육이 다 된 애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애들은 사실 L 써야 되고 M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이제 중학교 저학년 이제 아니면 머리가 작은 여성분들 저희 그 회사 여직원들 머리에 썼는데 M이 맞더라고요. L보다는 L은 좀 돌아가고 M이 맞더라고요. 자 이거 이제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이제 이게 원래 페이스세이버 처음에 이거 만드실 때 성형을 여기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? 처음에 이게 얼굴 여기도 좀 해서 근데 일단은 성형 안 하고 그냥 써보겠습니다. 이거 지금 L 사이즈입니다. 지금. 야, 턱도 그저께 여기 좀 아프다 그래갖고 쿠셔닝을 좀 했거든요. 근데 턱도 괜찮네요. 편하네요. 확실히 이 코 부분이 이게 프레임이 지금 조금 소프트하니까 세게 맞아도 괜찮아요. 근데 좀 아프네요.